그럴 때 이제 제가 솔루션을 좀 하나 드리는 걸로 할게요.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? 이렇게. 자, 손을 잡으세요. 어? 뭐예요? 자, 눈으로 손 보세요. 제가 그만할 때까지. 눈을. 깊이. 그녀와 함께. 어, 아니, 그림 좋다. 지그시 바라보는 게 저 어렵거든, 조금. 이성적, 감성적을 넘어서서 약간 동물적인 어떤 그런 교감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?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막 아무나랑은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라 그러나? 잘 모르겠어요. 생각보다 되게 많은 감정들이 느껴졌어요. 누나 씨 눈은 되게 맑아요. 계속 자세히 보고 있다 보니까 유난 씨 눈동자 안에 제가 비치는 걸 또 보게 되고 그냥 서로의 어떤 좋은 기운을 주고받는 느낌? 자, 그리고 이렇게 안아보세요. 네? 안아보세요. 안으라고? 안으라고요? 어, 안아보세요. 지금이라도 너에게 나의 마음 고백할게. 그대가 곁에 있으면. 오, 왜 내가 떨리지? 나도. 상대방이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나한테 내 가슴속에 전달이 되는지. 어, 정말 미안하지만 유나 씨 거를 생각할 그런 게 없었어요. 정말.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심장보다도 일단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게 너무 크니까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. 저 심장 이쪽에서 뛰고 있고 제 심장 이쪽에서 뛰고 있었잖아요. 처음 이쪽이 막 느껴지는 거야. 상대방 그것 때문에. 근데 조금 지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제 것도 좀 느껴지더라고요. 그것도 약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